지금 치는 동생이 제네시스. 지금 치는 동생이 제네시스. 나이는 29살. 성남에서 당구를 치고요. 당구를 참 잘 칩니다. 안전하네, 치는 게. 일단 알을 잘 빼네. 확실한 찬스. 아무나 쓸 수 있는 찬스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해커 찬스. 자, 우라를 칠 텐데, 이것도 얇게. 얇게, 얇게. 약간 두꺼워, 두꺼워. 이러면은 짧게 빠지지. 저렇게 키스를 빼면 안 되죠. 역시 성남 당구가 좀 셉니다, 여러분. 성남 당구가 그 죽방들을 확실히 잘 쳐요. 옛날 때도 그랬어요. 저희 항상 죽방 잘 칠 때도 그 무서운 동네가 어디였냐, 저는, 저희 때는. 신림동하고 성남이었어요. 신림동하고 성남이 좀 세다고, 좀 무서운 엉아들이 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고상훈이를 처음 만났을 때 고상훈이는 너무 잘 치는 거야, 얘가. 저랑 다이다이를 쳤는데 너무 잘 쳐. 야, 상훈이한테 저 개발렸잖아요, 그때. 처음 만나갖고. 그때 26살인가 만났는데, 근데 상훈이는 25살.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 치는 거야. 또 개발렸어요. 나이스 압사리우스. 지렸다. 야, 새 공이라고 쭉 떨어진다. 철이 형이랑도 쳐봤는데, 철이 형은 예전에 굉장히 잘 쳤었죠. 그때 당시에는 최고 잘 쳤는데, 철이 형은 가락구를 진짜 잘 쳤어요, 가락구. 가락구 하면 철이 형 이길 사람이 웬 사람 없었어요. 가락구로 2점제로 치고 막 그랬으면. 가락구를 되게 잘 치죠. 하나, 둘, 셋. 안 내려간다. 이게 쇠공이면 내려갈 법도 한데 좀 내려가 주라 좀. 저렇게 두껍게 쳤으면 좀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지. 고상훈 키요? 걔도 183 정도 될걸요? 저랑 비슷해요. 한창 걔 잘나가고 나 한창 말라고 했을 때 저희 두 배 차이가 났었지. 자, 뭘 치는 건가요? 이거 회전 이빠이 주고 있고 지금? 야, 이거 짧게 치는 거야? 이거 짧게? 이쪽으로? 와, 어쩐지! 와, 지렸다. 이거는 진짜로 이거 한번 틀어드려야 돼. 너무 지렸어. 죽음 한번 나갑니다. 안 어울리나요? 달팽이. 달팽이 부금. 안 어울리나요? 시카키 리우스. 야, 갑자기 절봉이 샷이 나갔다, 지금. 야, 갑자기 탄력 받아가고 큐 막 나가려고 하는데 달팽이 부금 나오니까 샷이, 달팽이 샷이 나갔네. 달팽이처럼 여러 번 샷이 나갔어, 여러 번 샷 나갔어. 달팽이 샷. 자, 원 쿠션. 여기서 많이 꺾이는 순간 힘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고 원 쿠션. 여기서 코너로 오는 느낌. 완전 코너에 꽂히면 안 되고 당점을 좀 올린 상태로 두툼하게 치시면 돼요. 큐 스피드가 중요하고요. 에버 2.5면은 세계 챔피언이죠, 뭐, 여러분. 말이 필요합니까? 2.5면 세계 챔피언입니다. 압도적인 세계 챔피언이에요. 평균 에버 2.5면은. 압도적으로 그냥 꾸드롱 한 가락구 정도 잡아주고 쳐도 될 정도예요. 원 쿠션.
자, 이렇게 투 쿠션, 쓰리 쿠션. 자, 부드럽게 원 쿠션까지 분리각을 딱 시켜놓고, 아, 들였다! 야, 이제부터다. 내가 이 독사다, 이 자식들아. 내가 이제 요렇게 먹이를 요렇게, 예? 독사가 이렇게 쪼아야지. 자꾸 이렇게 쪼고 있었어. 그러면 안 돼. 자, 제대로 먹잇감을 제대로 사냥을 해야죠, 우리 독사 형. 자, 또안 보이나요? 뒤에 거 보이잖아. 뒤에 거 보이잖아. 보여. 충분히 보여, 뒤에 거. 앞에 거 쳐도 되고, 하프 쳐도 되고. 자, 회전 많이 주고, 간결한 스트로크. 간결한 스트로크. 아, 뭐야. 저게, 백스윙이 저렇게 예비 교체 하고 있다가, 백스윙이, 요렇게 좀 크게 나갔다가 나가면은, 뭐, 그, 얇은 두께가 맞으면 될 텐데, 조금만 두꺼워도, 임팩트 양 때문에 내공이 옆으로 많이 퍼져요. 아, 닉네임은 본인이 정해갖고 오는 거예요. 18개 땡 큐 아, 4분 20개. 이스탄불님, 별풍선, 실화게 감사합니다. 씨발풍 감사합니다. 너 지금 뭘 생각하니? 70이 마땅히 없니? 뒤에 거 짝골로도 간다. 너 뭐해? 뭐야? 그게 고민을 하더니 뭘 치는 거야? 야, 우라를 치는데? 키스를 어떻게 빼고? 얇게? 얇게 친다고? 힘든데? 두껍게 친다고? 얇게? 갑자기 다들 난리가 났어. 다들 난리가 났어. 지금 이제 다들, 야, 보여주고 있어. 야. 지렸다. 지렸어. 예, 15분에 150단만 쿠션.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맞아요. 자, 1 접고 두툼하게 처리할 수 있고, 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얇게 처리. 그리고 제끼라우? 뭐야? 해커 찬스인데 뭐야? 뭐 이런 공을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땡 이스탄불님 아, 별풍선 58개 18개 땡 감사합니다. 큐쌉싸 비오스 레지. 아니 공이 얼었던 말도 뭔 상관이야. 아유 이스탄불님 58개 감사합니다. 자 해커 찬스 왔어요. 쌉싸 비오스는 추임새예요. 동준님 그리고 그만해요. 아시겠죠? 우리 이쁜 말만 싸용. 자, 왔습니다. 해독소. 싸늘하다. 한큐칠수 있을까? 어렵다고 했는데, 쓰리 포인트 떨어지면은 가능한데 짧아지나요? 짧아지나요? 유. 에휴, 춥네요, 추워. 땡땡 이스탄불님 별풍선 18개 땡 아유, 큐쌉싸 비오스. 이스탄불님, 해커 오빠 들리게 했게 씨발게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생전 처음 아프리카에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자, 보이시죠? 지금 바보형 둘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오늘 왜 호지아님 이러죠? 안 별풍선 열어줄 10개 땡 거예요. 큐쌉싸 비오스. 아이고, 966번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TS 10 이스탄불님 별풍선 18개 땡 큐쌉싸 비오스. 개수작 부리지 마. 아, 왜? 뭐야, 그다음 오빠가 해커 찬스 차례야? 해커찬 썼어. 안 되겠어. 나 해커찬 썼어. 다음 큐 그냥 야, 무조건.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형? 아니 진짜 공이 어렵다니까 오늘. 어렵다고? 하루 종일 봐봐. 내공뭐 하는가. 야, 갔어 진짜. 그냥. 아이고, 야, 하태규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씨.
TS10 이스탄불님 별풍선 아직은 욕하면 안 돼. 씨발게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아, 나 욕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아직 18기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문 잠갔어요. 당연히 잠가야지. 어차피 안 들어와. 아, 씩씩하게 치고 있어. 잘 좀 쳐요. 1등 배렸어. 1등 같은 지금 연습구 못 배랄 것 같은데. 오늘 연습구 또 각인데. 일로와 하늘 센세이 일로와. 지금 열받아 줄 건데 일로와 너. 이 새끼가 지금. 센세이님. 와 역시 어려운 공 한 7번 나오면 가 그냥. 오죽했으면 썼을까. 어떻게 씨가 헬카찬스를. 일단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지. 아 딱 10점 두번 치면 돼. 10점 두번 치면은 뭐 140알 들어오잖아.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각이 아직 몰라. 드라마 한번 써보자. 아이 존심 있어요 존심. 아 게임 스타일 아니야. 죽방도 잘 쳐. 어? 믿는 놈께 발등 치키지 말고 오빠라고 하지 말라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오빠라고 하면 가슴 떨려서 못 친다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내가 말 안 했나? 지금까지 여자친구 전부 동갑내기만 사귀었다고. 나는 여자친구 다 지금까지 동갑이야. 동갑. 나보다 어린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동갑 다 전부 동갑이었어. 20대 때 전부 동갑. 이전에 해커가 못 쳤잖아. 이번에 무조건 친다고.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지금. 저거 공 타는 순간 바로 쓰는 거야 그냥. 아니 왜 해커찬스 자꾸 써달라고 그러는 거야 형이. 어? 아니 한 큐만 쉬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한 큐 딱 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게 아니야. 흐름이야. 어저께도 그랬잖아. 연습구 치기 싫어서 그러지. 아 어디 3연속 연습구는 아니지. 응? 3연속 연습구 진짜 아니다. 왜 그래 당구 왜 그래 쉬었어 왜 이렇게 당구가. 연습구 쳐서 망한 거 같아. 뭘 망해. 형이 피곤. 지금 머리 딴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그러지. 딴 생각이 없어. 야 하나 뭐, 여기 뭔, 해. 뭔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생각이 없다니까. 나 생각이 없는 놈인데 뭘 생각했다고. 아 또 무슨 잔머리를 피우고 있는 거냐고. 아 생각이 없다니까 머리에 지금. 형은 머리에 98%가 당구로 꽉 차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전국 세트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어? 2%는 먹을 생각만 하면 돼 그냥. 먹을 생각? 밥 먹을 생각만 하면 돼. 2%는 30%는 풍선이 들어가 있고 40%가 당구인데 지금 30% 풍선이 지금 당구를 지배하고 있었어. 어? 아니야 노란머리하고 잘 맞았어. 아, 지금 아 43알 정도 남았는데 40개도 안 남았어. 43알 정도 남았는데 야 연습구 내가 쳐서 많이 쳐서 연습구를 면제를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잘 치고 말해라. 아니 내가 잘 치면 소개팅 안 해줘도 돼. 아직 여자 만날 군번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냥 하트 조정님이 사진이나 한번 보내줘. 한 복이나 더 하게. 구란 거 아닌가 한 복이라도 하게. 소개팅 해줄 사람 사진이나 한번 보내봐 카톡으로. 내가 열심히 칠게 진짜. 사진 한번 보고. 오늘 연습구 지금 삭발하라고? 아 이 노란 머리 9만원짜리 어떻게 삭발하냐고 아깝게. 머리 색깔을 바꿔봐. 이 아니, 머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형. 누가 한 번에 3,000개 보내면 내가 9만원. 9만원이면. 1,500개냐? 어. 1,500개. 누가 3,000개 보내면 내가 염색할게. 빨간색으로, 와인 색깔로.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와인 색깔. 내일 해본다. 아, 맞다. 여러분, 시청자 중에 한 분 구할. 복장갑 형님! 200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예, 형님, 감사합니다. 복장갑 형님 참여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두 개씩 죽어 있어요. 학원이 바빠서. 아니, 3,000개 보내면 내가. 아, 삭발은 만 개야. 나 삭발하면 진짜 이상.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 저희가 재밌는 게, 당달령, 두께씨, 빵타기형, 한 명이 그러면 누구야? 그러면 친구 소개 못해. 한 명 누구지? 한명 누구지? 뭐가? 아 근데 나중에 또 알려줄게. 어. 한번 물어보자. 아니 하트유님 몇 살인데? 아 몇 살인데 친구를 못 소개시켜 삭발하면. 야 다음 형이잖아. 어. 아 난 뭐 대충 치고 올게. 걱정하지 마. 열심히 칠게. 진짜 어. 열심히 치자 진짜. 열심히 칠게. 49?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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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표정 일로와 49인데 지금 소개팅 해준다 없어 나한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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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친 거 같아 이거 잘 친 거 같아 좀 맞아라 이런 거 좀 안 맞으면 더 좋지 에이, 공이 선 열렸잖아 형 컨공으로 인하면은 아 진짜 여러분들 잘 쳤네. 지금 괴로운데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저를 좀 예? 저 괴롭습니다 지금 이따가 어차피 이따가 나 방송 마이크 잡으면 갈굴 거잖아 어? 나 이따 아 이따다 분명히 마이크 잡으면 갈굴 거 아니야 그때 갈고 지금은 갈구지 말고 아 사람이 그러면 야 사람이 기대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인생은? 진짜 진짜 인양반들이 인양반들이 자기 인생 아니라고 막 던지는 인양반들이 진짜로 애끼 지금 연습구 칠 생각이 지금 머리를 지배하고 있구만 지금 연습구 어떤 또 치하냐고 아 일단 이번 큐는 해커한테 맡기고 다음 큐 지금 내가 봤을 때 잘하면 한 6큐 남았거든 6큐? 6큐면 가능해 충분히 충분히 가능해 6큐면 아주 그만 쳐봐줘 왜 이렇게 잘 쳐 다들 내 뒤에 진짜 죽어있다니까 당구공이 안 나와 뭐 빵꾸 안 나와 다도 다 미친다니까 사람 그냥 미쳐버려 뭔 빵꾸야 공이 안 서 아이씨 일로 한 시간 일로 와 너도 좀 쉬어 뭐 연습구를 한 시간 치라고 그래 뻑다가 끊어지게 생겼구만 지금 당구만 지금 하루에 지금 몇 시간 치라는 거 나보로 공 살벌하다니까 여러분들 자 누가 다시 보기 한번 봐봐 학구하고 우라 떴나 안 떴나 응? 뭐 칠 거 없어 그냥 대충 치고 내려와 문 열어줄게 문 열었어 그냥 들어와 뭐 한 시간이요 아루이사님 별풍선 18개 땡 큐쌉쌉이요 아 치면 인정해주지 근데 이건 있네 이건 시각기가 이건 있네 이건 칠만하네 솔직히 이건 칠만하지 장난 쌈치기 하고 있네 장난 쌈치기 하고 있네 나와 문 닫아 뭐 문 이건 잠궜어 열받아서 뭐 말이 되는 거라 하지 뭘 지금 장난해? 나 퇴학시킨대 야 참나 어이가 없다 진짜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 진짜 뭐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드디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쳤지 아니 아, 그러면 그 더블로 친 거야? 어 역회전 주고? 어 아 그럼 세 번은 맞춰야 할 거 아니야 다이에 공 세 번은 다이에 맞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 3쿠션인데 야 원쿠션 투쿠션 맞는 게 공이니? 절봉이지? 참나 진짜 말 쉽게 하네 와 나보고 퇴학 날 퇴학시키려고 아니 이 구공이 말은 쉽지 그렇게 하기가 쉽냐고 뭐 절봉이 됐고 뭐 완전히 자기 건 18점씩 16점씩 치고 내 거는 아예 안 쳐버리고 네가 그냥 계속 칠래 한번? 안 해 뭐다 그치? 그러면 안 되지 형이 쳐야지 아니 공 뒤에가 쭉 썩어 있다니까 지금 다 나 죽었다 근데 나는 공이 썩어도 나는 자신 있게 쳐 착착 조심하면서 왜냐 나는 공을 못 봐도 잘 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없게 한 게 아니던데 뭐 이렇게 하던데 축구 근데 맨날? 진짜 못 치게 어렵네 형은 축구 치지 맨날 뭐 이렇게 죽어 있어 무슨 진짜 시골에서 일로와 쪼갱 쪼갱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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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말해 일로와 퇴학 때 가면 여섯 번째 당하는 거야 뭐 축구 치를 좀 약간 포스 있게 해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자 축구 치 딱 해봐 세계 챔피언처럼 해봐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왼손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왼손 자연스럽네. 아, 이 손가락 죽이지. 손가락 움직인 게 죽이지. 손가락이 좋아, 내가. 나 오늘, 아, 진짜 이거 한번 하자. 나 오늘 지금 메달이 한 30알 남았냐? 아니야, 많이 남았어. 37? 37? 나 이거 100알 가면은 뭐 하나 해주라. 뭘? 나 내일 여행 한번 하자. 뭔 여행? 그냥 여행. 바람 쐬는 여행 어제 불가능하잖아 당구 안 치고? 어 내일 하루 여행 아 불가능하잖아 37회에서 배가 못 만들어 한 5개 남았어 어 무슨 여행 한다는 거야? 얘기를 해봐 어 자면서 뭐 여행 하는 거지 당구 안 치고? 어 하루 쉰다니 그지 아, 영원히 쉬어 그냥 아니 야, 영원히 쉬라고 너는 쫄린 아니, 거잖아 아니 내가 먹으면 아니 넌 쫄린 거잖아 아니 내가 정말. 남는 게 없는 거를 왜 해 형한테 회사 돈 지키잖아 아니 안 지켜도 돼 63알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럼 나 태양만 안 나고 딱 내 한 알 남았다 내가 오늘 나 오늘 한 알만 남는다 한 알 열받아서 한 알 남을 거야 한 알 아 그렇게 해 나 오늘 한 알 남을 거야 하라고 오늘 자유야 오늘 이거야 투쟁이야 투쟁 하라고 투쟁
나 의정 어, 마음껏 의정, 형 꿈을 펼쳐봐. 나가서 알아서 해. 의견 나온 거 알지? 어, 어 오늘 알았어. 투쟁이야 완전. 완전 개투쟁이야 오늘. 개투쟁. 뭐 알아서 해. 너의 꿈을 펼쳐라. 요즘 텔레비 많이 나오더만. 어 꿈을 펼쳐봐. 아무도 안 말려. 아 지금 뭐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뭐 휴가야 주말에 쉬면 되지 뭘. 주말에 푹 쉬면서 응? 누가 보면은 뭐 일주일 한 달 내내 당구만 치는 줄? 응? 남들은 당구 치고 싶어 미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부드럽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아 오늘 독사 형이 뭘 치기만 하면 박수가 나오네 바깥에서. 얼마나 못 쳤으면은. 아 뭔 힐링 필요. 아 뭔 힐링 필요. 일주일에 다섯 번 당구 치고 이틀을 쉬는데. 그래갖고 키스 여기서 붙여 넣을 때 내고 뭐 쿠션 내고 붙어있기 때문에 당점을 좀 내린 상태에서 회전력을 생각보다 좀 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렇지. 2점 2중 1 밖에요? 밖에 오늘은 손님이 생각보다 좀 없네요. 손님이 오늘 많지 않아요. 저쪽 옆에서도 죽방을 치고 있고 여기 날마다 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 계시거든요. 나 키스 빠져야 돼 여기서. 얍! 아. 그러니까 연습 시간을 30분으로 하면 안 되고 3시간으로 가야 돼. 연습을 어설프게 30분 하다 보니까 당구를 어설프게 치는 것 같아. 자, 짱꼴 날리스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아, 요 정도 맞으면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디뎠다. 여기서, 얍! 안 된다. 그러니까 3시간 공짜 연습 남들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데 연습하려고 연습할 시간도 없고 당구장도 없고 그래서 못하는 건데. 자 키스 이쪽으로 빼야 되겠죠. 길게. 근데 그럼 내공은 짧게. 그렇죠. 장쿠션 맞아야 돼. 아 이거 너무 길게 갔다. 1접과 좀 두꺼웠어요. 내가 공 잘 봤네 이 정도면은. 그죠 여러분? 쓰리가락이 맞아 있잖아. 먹도 있고 얼마나 좋아. 여기 쓰리가락 30 좀 짧게 했고 35 정도 맞으면 되겠고 그죠? 35 맞으면 되고 내 공이 여기 코너에 쿠션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임팩트 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기를 찍는데 느낌이 짧을 것 같은 느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기네. 야, 갖다 버리네 바닥에다가. 응? 아 먹도 추가요. 가뜩이나 칩 없는데 먹으로 갖다 패대기를 치네. 어 끝까지 패대기 쳐봐. 오마우스 치나요? 오마우스 짧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쪼갱 그 로우킥 그거를 그 좀 더 세게 차줘. 엉덩이를 먼지 날리는 거 좀 보이게. 아 좋고요. 얍. 아 짧다. 쪼갱이 맞아요. 땡큐 쪼갱 20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퇴학이면 두개시 여섯 번째 퇴학입니다. 아 설마 퇴학 당하겠냐고. 자 학 이거 짜골라 치면 되잖아. 짜골라 쳐서 원쿠션 투쿠션 여기서 최대한 짧게끔 만들어 놓으면 돼. 최대한 짧게 이 내공이 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코너로 넣을 때랑 내공이 더 밑에 있는 상태에서 넣을 때랑은 아무래도 밑에서 넣을 때가 훨씬 더 투쿠션 맞고 길어지겠죠. 근데 지금 거는 약간 쿠션에 스피드를 좀 붙여서 3쿠션에서 많이 꺾일 수 있도록 스피드 붙여서. 아이고 하쿠를 치려고 그랬네. 2케이스 열풍선 2개 안 울리네? 응? 예 안녕하세요. 10개부터 올려주는 건데 2개 보내가지고 2개 보내줘가지고 지금 안 올린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유 저러고 있다 저러고 있어. 야 이것도 짱구로도 반담 원 쿠션 투 쿠션 기준이 여기서 40보다는 조금 긴 요정도. 너무 길다 이러면 길게 빠지지. 아 자 이거 짱구로도 반담 원 쿠션 2 쿠션, 3 쿠션, 4 쿠션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뭐야 뒤에 거 빵꾸인가요 이거 혹시 여러분 뒤에 거 빵꾸 치는 건가요? 그렇죠. 어 뒤에 게 빵꾸가 맞아 있었어. 예 김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 잘 치신다. 오늘 빵꾸를 원가락을 좀 많이 최고 많이 치시는 것 같아. 아 태양은 당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 대지윤아 조만간 호구 한 명 데리고 온다고? 너보다 호구야? 대지윤?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내려가죠. 생각보다 회전을 많이 안 줬어. 그쵸? 길게 혹시 짧아질까봐. 아 좋습니다. 이중에 아 공이 여기서 약간 일자로 쓰니까 요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잘하면 있다 진짜. 근데 회전이 너무 높아. 이런 건 최대한 회전 많이 살려야지, 많이 살려야지. 그리고 살살 차고 핑, 퉁 해서 나와요. 이거 너무 높아. 이런 당점으로는 이 공을 득점할 수가 없다.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하죠? 여 정도 떨어졌으면은. 뭐야, 뭔 찬스야? 클레어 찬스. 누구 찬스인데? 뭐야, 이 아이씨는? 독사. 아, 독사형 찬스? 알았어요. 야, 여기서 또. 독사형 찬스를, 독사형이 28점인데 27점 죽어있는 죽새 찬스를 씁니다, 지금. 이 형 버렸다는 거, 오늘 게임 포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거의 뭐, 죽어있죠. 이 형은 쪼갱하고 좀 이따 별풍선 청개빵 해야 될 형인데. 야, 뭐야, 이거 쪽내는 거야? 진짜 죽어있다, 진짜. 야 진정한 진짜 그 죽새 찬스다. 야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쪽 내려고 해도 내고 싶지 않겠다 진짜. 저런 공이 키스가 있긴 있어. 근데 앵간해서 안 나가다 저 각도에서는요. 이게 포쿠션으로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아 진짜 김치호 벗으라고 누가 보면 김치 소속 선수인 줄. 아 진짜 진짜 죽새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아 대단하다. 자 대단히 대단하다. 그쵸 저 김치복은 김치 빌리아드 선수가 아닙니다 절대. 야 길어. 야 두께비 왔다. 뭐 공 안 온다고 징징대지만 공 잘 오잖아. 뭐 학구도 칠 수도 학구 치겠지. 우라 치면 바보다 진짜. 학구 치면 된다. 양방으로 보면 더 바보고. 원쿠션 2쿠션, 3쿠션. 진짜 이거 못 치면은. 야, 뭐야, 그쪽으로 쳤어? 야, 미쳤다, 진짜. 와, 나 진짜. 어떻게, 이 형 아들 어떻게, 응?
얼마나 자신 없으면 이 공을 지금 여기서 이게 양방으로 치고 있냐고 지금. 이거 양방 쉬운 각도가 아니야. 내 공이 길어지 이게 쿠션에서 쓰리쿠션으로 올 때 길어지는데. 아 에휴 응? 작가님 말대로 에휴 저걸 어따 써 그죠? 작가님 저걸 어따 써 TS10 이스탄불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씨발게 와 저 두께비 저거 저거 응? 저 형 어따 써요 응? 지금 계속 빼고 있고 뒤에서 계속 치고 있고 야 실제로 만났어 30점 이 동생도 30점 치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봤어 두께씨를 근데 두께씨도 30점이래 처음 봐갖고 죽방을 치는데 앞에서 저렇게 자꾸 1점도 못 치고 저 개그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저 동생이 속으로 생각하는 말 뭐야 이 개꿀은 오늘 용돈 좀 챙기겠군 야 저런 분들 가끔씩 계세요 당구를 웃기려고 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건 양빵이 있지 이런 건 양빵이 있지 안 맞으면 뒤로 그렇 좋다 아 퇴학 되면은 제자들한테 30분씩 레슨 받는 거 좋다 야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생각보다 투 쿠션 자리를 널 멀찌감치 와야 돼요 팁을 회전을 많이 주고 칠 거면은 가까운 데로 와야 돼 가까운 데로 그렇죠 이렇게 이래야 저 겨우 맞잖아 두 개씩 지면은 제자들한테 30분씩 교육 받는 거 어때요 지리죠 자 여러분 지금 12시 되기 10분 전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시 되기 10분 전 12시 지나고 나서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엄지척 파란불이 들어오신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누르시면 돼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치 와쿠 작가님 지금 바쁘신데 두께 형 좀 살려주기 위해서 와서 레슨 좀 해줘요 와갖고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치기 있냐? 하면서 레슨 좀 해줘요 20알 남았답니다 20알 자 우리 한의대 1번 경희대 한의학과를 다니고 있으면서 한의대 1번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의 얘보다 잘 치는 선배 있어요 근데 자기가 1번이 되기 위해서 인생이 맞아있는 동생이야 야, 이거 우라치면 괜찮아, 한이야. 경주야? 예, 안녕하세요. 야, 안으로 더블 치죠? 왔다 갔다. 아, 몰라. 이따 더블 조져보자. 하나, 둘, 와! 얍! 아이고, 두꺼웠다. 아. 두께씨 맥큐 공타하고 있죠 지금? 지금 어마무시하게 공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호예요 태호 아, 태호는 한의대인가? 아니야 한양대인가? 경희대 거예요 태호 예 구독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생방송으로 켜졌을 때 구독을 눌러주시면 알림이 뜹니다 방송 시작할 때 엄지척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카키리우스 일적거 붙었어. 아, 몰라. 일단 조직어 보자. 굉장히 어렵죠. 아우, 오마오시 쳤네. 얍! 어, 지금 안 맞아? 야, 아깝다. 야, 오늘 독사형이랑 두께씨 죽어있죠. 저희 방송에서 두 분 다 잘 치잖아요. 둘 다 죽어있어요. 야. 앞으로 한 4큐 돌아올 듯 장동준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안되겠다 장동준님 페널티 한번 드려야 되겠다
뭐 알다시피만이야.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자기들끼리 돈 내기 하는 거 아니죠? 약! 약! 빨간 공이 맞네. 자, 왔다! 쓰리가락! 다음 누구야? 제임스님? 똥숟간 영감님 별풍선 똥숟간 영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967번째 와꾸 작가님 별풍선 20개 땡큐. 와꾸 작가님 감사합니다. 20분 동안 잘 좀 쳐봐 형. 잘 좀 치라고. 길 것 같은데 짧아지게 쳐야 되는데 긴데 많이 길어. 얍! 아, 저 정도면 많이 긴 거죠. 왔다 두께 봐. 가자. 연속 이거 우라치면 되잖아. 1접고 일단 뭐 키스가 나든 말든 일단 우라쳐야 되잖아. 당점 좀 내리고 제킬라웃을 해서 내공에 30 정도보다 조금 길 정도로 느낌 맞춰서 제킬라웃! 와, 쪼갱 주리를 틀어라. 가서 우리 두께씨 주리를 틀어라. 저리가 키고로 방어를 하고 있는 우리 두께씨입니다. 주리 한번 틀고 와. 안되겠다. 야, 정신을 못 차린다. 아, 강원도배에서 1등을 해서 제네시스 동생이 자, 여기 살짝 키스를 내야 됩니다. 키스 따닥 내서 여기서 원쿠션 투쿠션 부드럽게 쳐야지. 저 빠른 속도로 쳐서 여기서 얍! 저건 좀 힘들지. 덜덜이 말이 맞다. 우라를 못 잡겠으니까 주리를 제껴라. 아, 오늘 무조건 또 연습하고 가야 되네. 아, 연습 뭐더러 하는 거야 진짜 두 개씩. 와꾸님 제끼라웃을 좀 보여줘. 제끼라웃을 두께씨한테 제끼라웃을 좀 알려줘봐. 아, 나 진짜. 자, 엄마우시 레지 여기다 세워놓고. 아유, 너무 많이 꺾였다. 이렇게 꺾이는 순간 내공이 이공은 짧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예, 많이들 배우세요. 제가 아는 거는 다 알려드릴게요. 자, 쓰리 계략구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여기서 한 35 정도 떨어뜨려서 빨갱이를 맞춘다. 씨깎기가 되든 기대까지가 되든 들어갈 수 있는 힘배합으로 친다. 35보다 35 정도는 텐션 떨어줘야 돼. 35도 짧을 수가 있어. 40보다는 짧고 35보다는 긴 느낌. 내 출발이 지금 35다. 30이구나. 30이니까 코너를 회전을 많이 살려야 된다. 회전 많이 살려야 돼. 많이 살려야 돼. 많이. 최대한 많이. 많이 살려야 된다니까. 아, 이렇게? 그것도 가능했지. 상금이 따로 있진 않아요. 자, 뭐 짧게 회전력을 많이 살릴 수가 있죠. 가까운 거리에 있고 지금 회전력을 왼쪽에 많이 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두껍게 치면은 너무 두껍게 치면 키스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됐어요. 나이스. 아니에요. 아직 두 큐는 아닌 것 같은데. 더 남은 것 같은데. 아직 막세 큐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잘릴 수 있어요. 못 치면 잘린다고 봐야 돼요. 1점도 못 치면은. 자, 여기 자리 몇이다? 40이다. 내공이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은 40을 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앞에 떨어져서 원코, 투코, 49. 49 떨어져야 돼. 40. 그렇죠. 조금 길게, 살짝 길은 느낌이 들었네. 저기 원쿠션에서 회전력을 많이 살려가서 날아가는 40이랑 원쿠션에서 회전력이 더 빠진 40이랑은 3쿠션에서 내려갈 때 모양이 틀리게 내려가죠. 자, 더블 원쿠션 2쿠션 일단 보내놔 형. 이 사이로 빠지겠냐고. 이 각도 내 라운드가 지금 이런 테이블 상태에서 저 사이로 빠지기는, 빠지려면 라운드가 커갖고 내려가야 되겠죠. 원쿠션에서 내려가는 폭이 컸다가 떨어지는 양도 컸다가 나가야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빠지는 걸 먼저 말씀해 드려볼게요. 어떻게 빠질 수가 있나. 원
저렇게 빠지면 절대 빠질 수가 없지. 그쵸? 저런 폭으로 내려가서는 저 사이로 빠질 수가 없어요. 자, 1점 바리우스. 자, 여기 15 떨어지면 되겠다. 15 떨어지면 되고, 여기서 55 출발 정도 되겠네요. 55 출발해서 이렇게 40. 1 쿠션, 2 쿠션, 3 쿠션. 여기서 이렇게. 저 앞에를 떨어뜨리고 회전을 더 줄 수도 있고, 40을 떨어뜨려서 회전력을 둥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자기 선택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좀 앞에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좋습니다. 2점. 유튜브 후원은 아직 없어요. 자, 3 가라. 여기 35. 자, 35를 보고 있죠. 이렇게 35. 35면 좀 짧을 수 있어요. 지금 35면 짧아요. 지금 짧은 각도 출발해서 여기 맞으면은 회전력이 많이 살아간 상태. 회전력을 많이 주고 쳐야죠. 이런 거는요. 많이 짧아. 많이 짧잖아. 지금 여기 저런 회전력을 뺀 상태면 거의 뭐 40 근처에 떨어뜨려도 될 수 있는 저런 힘배합이죠. 저런 거는. 저런 회전량이면은. 쓰리가라. 이거 나온다고? 나온다고? 아, 그렇게? 자, 우라를 칩니다. 우라. 아, 또 쓰리가락이다. 다 쓰리가락이구만. 뭐 쓰리가락 전염병 걸렸나? 여기 40. 40보다는 긴 50 떨어뜨리면 돼요. 여기 60 출발. 여기서 10. 아, 10을 치면은 1 쿠션, 2 쿠션. 여기서 회전력이 많이 살아서 이렇게 날아가서 갈 텐데. 회전력 많이 살려야 되죠. 어? 뭐 어딜 치시는 거야, 지금? 뭐 20을 치셨어요, 지금? 40을 보셨나? 20을 치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짧죠? 40 떨어지죠, 당연히? 왜 그래, 다들? 야, 두 개씩 공왔네, 짜증나게. 야, 못 쳐라. 못 쳐라. 못 치는 부금입니다, 이거는. 저주의 부금. 흰공아, 키스! 치네 이거를. 와, 학구레지? 잘 친 듯? 짧네? 되는 줄? 자신있게 걸어가고 이게 없는 거야? 이러는 거지. 자, 여러분, 12시가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시가 넘었어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해외에 있는 유저를 위해서 계좌번호도 적어주세요. 저 개인 계좌를 올리면 안 돼요. 혼나요. 개인 계좌 올리면 혼나. 저희가 뭐 그렇게 저희 계좌를 남용을 해서 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징계를 먹을 수가 있어. 자, 이거 뭘 쳐야 되나요? 쓰리가락 여기서 맞춰도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도 부드럽게 내공이 밑에서 올라와서 맞는 각도보다 여기서 길게 떨어지면서 짧게 가는 느낌. 야, 이거는 지금 감아친다. 길게 쳐서 여기서 이렇게 바나나킥을 이용하는 거죠. 바나나킥. 바나나킥 이용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뭘 치는 거야. 바나나킥. 야, 살발에다 카를로스를 보는 줄? 네? 어, 바나나킥 좋았어 지금. 유스퍼스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쌉이오스.
감사합니다. 유스퍼스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자, 또 3 갈았고. 야, 3 갈았고 완전 난무하네 판이. 그거 들어오려면은 이 공을 맞고도 3 갈락은 각도가 칠 데가 마땅히 없죠. 야, 뭘 치는 거니? 야, 설마. 아, 유튜브 설명글에. 아, 설명글에. 맞다, 맞다. 자, 또 공이 왔어. 빅 예스복스님이라고 누가 아프리카에서 쓰고 있어. 그 얘기 듣고 누가 쓰고 있어. 투 뱅크샷. 뭐야, 지금 쓰리가락으로 치고 있네. 먹밥에 또 눈먼 여기 1인 계십니다. 또 투가락으로 안 치고 쓰리가락으로. 좋지. 야, 현명하시다. 먹밥이 있으니까 투가락으로 안 치고 쓰리가락으로. 그러면서 PPP 공 열리고 열렸어요 지금. 자,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여기 킷을 확실하게 빼고 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얇게. 자, 여기서 짧은 우라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아이고 밀렸다. 여기서 야, 아이고. 아, 지금 포텐 터지려고 하다가 지금 그거 다시 또 제자리로 갔어요. 더 밑에 떨어졌어. 먹고 만들어 먹기 아닙니다. 자기 그냥 누가 줘도 상관없어. 다데리우스 원 쿠션, 투 쿠션, 우라리우스네 짧게. 야, 섰어 섰어. 완전 독세형 됐다, 독세형. 저렇게 7년이 아닌데 오늘 왜 이러지? 아, 베트남 생활. 야, 베트남 좋지. 베트남 가서 당구 한번 치고 싶다. 응유엔 꾸역, 응유엔 꾸역, 응유엔. 아, 축구 한번 치고 싶다. 베트남 사람들이랑. 얍. 아, 다들 요 쓰리가락을 다 짧게 치고 있지. 이 테이블이 유난히 이런 테이블들이 짧게 나와요. 쿠션 높이가 되게 높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각도도 짧게 나오거든요. 응유엔 꾸억, 응유엔 꾸억, 응유엔 꾸억, 응유엔. 자, 이거 빵꾸도 제끼려고 잘하면 가능한데. 자, 3 갈았고 각을 재봅시다. 여기 들어가는 라인이 원래는 한 35 정도 지금. 근데 자, 좋아. 35 맞았어. 얍! 아, 시꺼기로 맞는다 저게. 그때까지도 맞았어야 되는데. 응유엔은, 어우, 야, 이거를 굉장히 잘해. 알죠? 응유엔에. 자세 치기 전에, 이쪽으로, 이렇게. 요걸로 손목을 굉장히 잘 풀어. 아이, 공 안 내줄게. 그 다음에 엎드린 다음에 트위스트를 겁나 치죠. 두 다리로 트위스트를 막 쳐. 알죠? 그 정도는 좀 관찰력이 있어줘야지. 야, 1점.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당구를 좋아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치더라고. 저런 논트론 당구, 이렇게 세게 치는 당구를 좀 좋아해요. 뭐야, 학구 치는 거야? 자, 자, 내가 두께비다. 가자. 삼바! 콩나물 댄스 한번 가자. 두께봐. 콩나물 댄스 한번 가자. 콩나물 댄스.
오 맞네 저것도 어 키스나는 줄 3점 자 학구를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을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포쿠션으로 쳐 포쿠션으로 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약간 결대로 칠 수가 있잖아 근데 다이렉트로 결대로 치기에는 약간 뭔가 끌어줘야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잖아 3쿠션으로 치는 잘 쳤어 야 PPP PPP 4점 또 PPP 알죠 우리 투캐스 이거 한번 걸리면 이거 우라 살벌하게 포지션 잘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이런 우라 잘 치잖아 포지션 잘해서 자 5점 아 이 부금이 좀 맞나 보네 자 이거 포쿠션으로 잘 쳐야 된다 또 PPP 좋다 자 여기 떨어지는 거가 어디? 40각 정도는 떨어져야 되죠 40각 아이 라이스 날아가는 순간 저 그냥 이런 건 내공 붙어 있으면은 좀 힘드니까 좀 신중히 쳐야 된다고 확실하게 3쿠션으로 봐도 되고 4쿠션으로 칠 것 같으면은 확실히 회전 잘 살려서 부드럽게 쳐야 되고 잘 친다 했다 아주 좋았잖아 지금 런이 런이 계속 좋은 런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짧아 왜 그래 아 이 동생은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사푸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빌템을 좀 보여주고 있어 그래도 1등일 거야 지금 아마 아유 30점이면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이야 30점이면 충분히 칠 수 있는 공 내년에 우리 두께 씨가 무조건 전국대회 4강 한 번엔 들어가야 돼. 지금 당구 이렇게 치고 연습구도 저렇게 치고 하는데 40... 야 지금... 아 제껴지네. 야 나 미치겠다. 지금 60알 됐어. 60알 나. 여러분 60알 됐어. 나 미치겠네. 1부, 2부 죽방 영상 있죠? 네, 안 올렸죠? 저희는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는데 아, 야 연습구 면제 받겠네 두께씨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핫코리우스 여기서 요 정도 10분 짧고 15는 조금 길 수도 있고 15, 15 떨어져도 되지 목장갑 형님 표풍선 100개 주시면서 열혈 복귀 복귀 샷샷샷 감사합니다 형님 목장갑 형님 보고 싶어요 방송에서 야 여기서 걸쳐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동생들이 여기 한의대라든가 지금 제네시스라든가 길공이 왔을 때 지금 학구를 에라라고 있어 테이블이 길어질 것 같은데 생각 새벽 되니까 다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적응을 좀 못해서 에라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좋아요 좋아 됐어 지금 저렇게 그냥 큐를 안 들고 치기에는 내공이 회전을 원쿠션에도 못 매길 것 같으니까 큐를 살짝 세운 다음에 살짝 찍어치는 느낌으로 원쿠션에서 회전력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치고 있는 거죠 자 키스를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내 키스하고 안 나야 되겠죠 그렇죠 확실히 잘 쳤어 아 잘 치신다 느낌 좋으시네 느낌이 좋으셔 없나요? 생각보다 테이블이 짧아지니까 이제 화전이 빨리 풀려가지고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저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전력이 빨리 풀리니까 여기서 원쿠션 맞고 여기까지 회전 먹고 여기서 퉁 되는 느낌으로 간 거죠. 야. 자, 학구 키스 이쪽으로 빼고 내공 원쿠션 투쿠션 여기서 쓰리쿠션 여기서 2쿠션, 3쿠션, 짧게. 그쵸? 뭐야, 저쪽으로 뺐어? 저쪽으로도 가능하지. 얇게도 가능하고, 저쪽으로도 가능하고. 야, 잘 치셨다.
순상님? 어떤 순상님? 손키즈 순상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구다리 순상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40점입니다. 자, 짱꼴로도 반다. 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쓰리 쿠션. 아, 길다. 야, 키스 잘 났다. 다음 누구야? 더 올릴까? 예, 실시간이죠, 실시간. 아, 당달령 있어요? 당달령 있어요. 나 또 손키스 선생님 물어보는 줄 알았지. 1점. 자, 짱꼴로도 간다. 여기서 일단은 회전을 다 주고 칠 텐데 원 쿠션, 투 쿠션 맞고 여기 3쿠션이든 이건 4쿠션으로 올 확률이 크죠. 내 각도가 좁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뒤로 한번 끌렸다 오면 3쿠션으로 가는 거지. 잘 쳤네. 확실히 3쿠션으로. 내 공이 코너 쪽으로 가면은 4쿠션으로 올 확률이 크고 여기서 뒤로 살짝 갔다가 간 두께니까 4쿠션으로는 절대로 없는 공이 돼버리죠. 네, 많이들 배우십시오. 아는 건 다 얘기해드릴게요. 자, 1쿠션, 2쿠션 여기서 최소한 40 정도 맞아줘야 돼요. 최소한 40. 속도가 어떤 속도냐 따라서. 뭐하니? 6대입니다. 9 역삼 세무서 사거리입니다. 역삼역에서 가까워요. 자, 또 짝골로도 반답니다. 자, 여기서 이 각도는 요 정도가 떨어져야 돼요. 자, 쳐서 키스는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빼고 내공, 아이고 여기서 어우 빠졌다. 아, 다행이다. 저게 키스 처리를 확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투쿠션으로 날라올 때 여기서 키스가 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여기서 어떤 걸 칠까요? 포쿠션으로 칠 수도 있죠. 그죠? 포쿠션 자리 몇이다? 긴각 출발이니까 여기는 지금 40 정도. 40 정도 날라오면 돼요. 40 정도. 출발이 80에서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 그럼 지금 이 각도는 회전을 다 주고 쳤을 때 길어요. 많이 길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 이 각도면 어디였냐면은 40을 봤을 때는, 여기 들어오는 40을 봤을 때는 어딜 봐야 되냐? 82였으면은 여기를 보고 쳐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보고 쳐야 돼요. 근데 지금 요 정도 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김인증님 또 왜 그래요? 또 어색하게. 쪼갱이가 열리라고 있어요. 진짜 세팅으로. 뭐야 이거 안 친다고? 다 대친다고? 왜 그래 두께씨? 야 이거 친다고? 존경하는 쩡민님 어서오세요. 야, 울어치는 거야? 야, 죽어있는 초이스라네. 그 어른, 개그하는 거지, 개그. 자, 여기 떨어지는 라면 50이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드론 라인, 이 정도 라인은 떨어져야 돼요. 자. 자, 저기 짧게 떨어졌으면 다이렉트로 안 맞으면 샌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거 하쿠 레지는 없고 오마오시 레지를 칠 텐데 키스를 어떻게 빼야 되겠냐. 키스 빼기가 지금 두툼하게 치면서 빵 쳐서 내 공이 빨리 날아가면 키스가 있는 공이에요. 무조건 이 공은. 내 공이 먼저 가려고 하면 무조건 키스가 여 정도에서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그 날까봐 코너 깊숙이 쳐서 짱꼴라 이 약간 변화 구성 예술구를 치려고 하는 거죠. 야, 이걸 친다고? 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 깊숙이. 이거는 쳐서 저게 너 세게만 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깊숙이만 쑥 집어넣으면 돼.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날아와야 돼. 괜찮아요. 참을만해요. 야, 쩡민 삼겹살 요즘에 잘 나가요? 잘 나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맛있으니까 갑자기 또 그 삼겹살 육즙이 확 땡기네. 야, 부드럽게. 엄마 옷이 부드럽게. 그렇지. 이런 거 잘 배웠어. 왼손이 이미 뚫려 있어.
뚫려 있어 우리 파도는. 진짜 잘 친다 이거. 부럽다. 자, 여기서 키스를 잘 빼야 되겠죠. 빠져 있는데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렇게 보내놓고 올 수도 있고, 옆으로 가는 사이에 같이 출발시킬 수가 있고, 얇게 데킬아웃을 할 수도 있고. 좋다. 하지만 1대꺼 붙어서 어렵다. 야, 3냉이 지금 이거 뭐 참새들인가요? 참새들? 이 전기줄에 다 붙어있는 참새를 보는 것 같네요. 저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당돌하게 접시 물어봤다는 동생 한이대 1번이었죠. 한이대 1번. 와,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따다다다입니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하나. 야, 개사십니다 여러분. 개사. 뭐 자신 있게 찍은 거 자체가 어디야 방송에서. 아주 용기에 박수를 보내줘야 돼. 아, 대단하다. 아, 저럴 수 있어. 저도 치면 저렇게 될 거야. 근데 저런 브릿지보다는 약간 힘이 딸리니까 브릿지를 이렇게 쳤는데, 이런 브릿지 잡은 상태에서 빵 쳐서 당구다리 인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컨디션 좋을 때는 하나 둘 셋 한 7, 7쿠나 8쿠 정도 먹고 가요. 당구다리 따다다다다다다. 장난 아니에요. 쿠션 2 쿠션 3 쿠션. 야, 왜 그랬니? 갑자기 스트로크가 너무 빨라졌어. 맛이 갔을 때 가장 나 맛같다 하는 것 중에 징조가 뭐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샷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나 맛같어 하는 거에 표출되는 거 1순위 샷이 굉장히 빨라져요. 아우, 야스퍼스 형님 자세가. 근데 키가 산체스 키만 한데 야스퍼스를 따라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아우, 잘 치시네. 노마원이 잘 치세요. 자, 꾸라이산 하나, 둘, 셋, 요렇게. 살살 쳐도 되겠죠? 회전량을 살린 다음에 살살 쳐도 돼요. 그렇죠. 딱 좋게 쳤다. 아, 좀 넘어간다. 아깝다. 자, 이제 막 3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막 3큐. 아, 막 3 찍을 때 오히려 저게 큐 각도를 이렇게 위에서 일자로 들어버리면은 저런 거는 잘 안 찢어지죠. 그죠? 딱 찍는다고 찢어지지 않죠. 약간 옆으로 갔을 때, 사선으로 마세를 찍었을 때, 이럴 때 옆에서 싹 긁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선으로 들어갔을 때 딱 쳤는데 다리가 맞으면서 이 큐대로 앞에 단프 있죠? 팁 부분으로 바닥을 찍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찍히는 거지,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는 안 찍혀요. 그러니까 옆으로 사선으로 쳤을 때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바닥을 슥 긁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그런 거. 마세이 마음껏 찍고 싶다, 나도 예술구 좀 치고 싶다, 그럴 때는 나사지 가려고 한다고 하는 데를 정보로 입수를 받으세요. 나사지 갈기 전에 가서 계속 마음껏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장님 마음이 찢어지지. 아유, 올리가가 이제 마지막 들어가서 잘 치네. 아, 194예요. 당구 칠 때 자세가 잘 안 잡힌다고요? 야, 한 번 더 말씀 드려야지. 난 194인데 자세가 안 잡힌다. 이럴 때는 자세가 잘 잡히는 자리가 있지. 쩍벌을 한 다음에 다리 무릎을 잘 구부려줘야 돼요. 농담이고요.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키가 크신 분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은 무릎을 잘 구부려야 돼요. 무릎을 안 구부릴 수가 없어. 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죠? 무릎을, 자, 키가 기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왼쪽 다리 앞으로 가죠. 뒤로 가죠. 이 보폭을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기신 분들은. 벌린 다음에 무릎을 잘 이렇게 기마 자세를 잘 구부러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자세가 잘 나오지. 다리가 뭐 많이 모인다거나, 그죠? 아니면 다리가 뭐 쭉쭉 펴 있다거나, 그러면은 당구 킥 기장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자세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도 약간 뭐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184 정도면은 작은 편이 아니니까. 특히 좀 다리가 좀 긴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쪽 롱다리에 슉해. 제가 다리가 많이 자랐어. 키가 클 때 턱이 한 5cm 길어졌고 다리가 한 10cm 길어졌어요. 키가 클 때 턱 길이가 5cm가 턱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다리를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스탠스 잡기가. 그래서 편안하게 그 다리의 폭을 편안한 정도, 어깨 정도의 폭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무릎을 살짝 굽혀줘야 돼요. 그걸 높이를 무릎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 누구야, 스페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죠? 산체스 말고, 팔라존 말고, 키 큰 사람 약간 머리 민머리,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혼 말고, 혼은 아 포트문 벨기에고, 혼도 벨기에고. 아 루벤 레가츠피가 키가 크잖아요. 조수아 한님 구독 루벤, 감사합니다. 레가츠피 걔를 루벤 레가츠피라든가 아니면은 그 카시도코스타스 필리포스 있잖아요. 필리포스 키가 둘 다 크잖아요. 그럼 무릎을 많이 굽혀요, 생각보다. 아시겠죠? 그분들은 키가 되게 큰데도, 키가 크니까 무릎을 많이 낮추고 춥니다. 그러니까, 그,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무릎을 잘 굽히드려야 돼요. 그래갖고, 무릎, 이 체중을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하체가 돼야 돼요. 사네트는 그렇게 뭐 체격이 크지 키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세 잡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편해요. 무릎도 그냥 살짝만 굽히면 되고. 케이야 어서와.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은 눌러주시고 보시는 거죠? 추천 수가 너무 없는데 이거 너무 진짜 뭐 570분이 계시는데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건 진짜 한 번씩은 눌러주시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한 번씩은 눌러주시고 보셔야지. 하루에 한 번씩은. 짜네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박자 빠른 임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박자 빠른 임팩트. 하나 둘 셋 콕. 하나 둘. 이렇게 치질 않잖아요. 하나 둘 셋 콕. 한 박자 빠른 임팩트. 유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막세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에 근육 많으면 당구 치는데 안 좋나요? 너무 근육이 많으면 아무래도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전에 당구다린 형이 근육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구다린 형은 이러고 쳤다니까요. 처음 봤을 때 악수를 이렇게 하는 형이라니까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는 형이 아니었어. 근육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형이었어. 진짜 근육 많았어. 얼굴에도 근육이 있잖아, 당달 형은. 자세도, 지금도 왼손도 굽어져 있는 게 근육이 예전에 운동 많이 한 후유증. 이렇게 당구 쳤었어요, 이렇게. 근데 근육 많이 빠지니까 좀 유연해지더라고.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무래도 많으면은 그 유연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천은. 하루에 한 번씩만. 뭐 필요 없, 두 번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 번씩만. 아우 나이스. 드디어 하나 쳤네. 단웅님 별풍선 10개 땡. 단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단웅님 땡큐 삽사비우스. 자 우라를 칠 것인지 오마오시를 칠 것인지 고민 중이야 지금.
우라를 내공이 먼저 체크아웃을 해도 되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맞으면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눌러달라는 거지. 그래서 이 우라 안 치네. 오마오 치는 거지.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오면서 이 쪽과 키스가 안 나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들어가는데 회전력이 좀 빠진 것 같아. 저게 쉬워 보이지만은 저렇게 좀 조금만 어렵게 생각해도 저게 저렇게 길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공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야, 너 뭐 팔 걷어 붙였어요. 마틸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통급행 가입 샤샤샤 감사합니다. 야, 통급행 가입들이 많아졌어. 다 유튜브를 보시다가 넘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는 건가?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야, 1000번째 편가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 1000번째 되는 날, 야, 1000개 빼기를 못하겠고, 그죠? 1000개 빼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 100점 게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원 쿠션, 더 깊숙이. 투 쿠션, 네 쿠션. 나이스. 아이고, 뭐야. 안 맞았어, 이거? 예, 후원 받을 예정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전파를 시키고 계세요. 미국 분들은 당구를 잘 안 치니까. 예전에 미국 분들이, 예, 미국 사람들은 그 당구를 3쿠션을 치는 분들을 약간 좀 그 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했는데 약간 좀 저희 나라 우리나라 또 틀렸어.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당구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약간 그렇게 생각 인식이 좀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점점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후원을 받으면 테이블을 구매하는데 중대를 구매하실 거면은 그 250 정도로 중대를 살 수가 있죠. 아, 27점인데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다. 당구 욕심이 한창 많으실 때지. 30점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개인적인 연습도 필요하지만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은 그 배우는 거랑 안 배우는 거랑은 느는 속도가 확실히 틀립니다. 당구장 근처에 당구 잘 치시는 분들 계시면은 가셔서 좀 당구 좀 알려달라고 바지끄댕이 좀 잡고 쫄르세요. 아, 오늘 면제 받았네. 면제 받았어. 그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제 오래전에 들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죠, 점점. 얍! 야, 여기서 됐다 이거. 질이었다. 어저께 연습한 공이 이제 나오네. 어저께 연습한 공이잖아, 이거. 그렇지. 연습을 하면은 그 다음날 하나는 나와. 그러면 그게 자기 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한 게 실전에서 안 나와. 근데 한 번이라도 나오죠. 나오면은 그게 이제 자기 공이 되는 거야. 이제 그걸 성공을 했을 때. 길이었다. 야, 잘하면 고향 가겠다. 두케 씨. 야, 이거 또 맞아 있잖아요, 이거. 지금 4점 쳤잖아. 아, 응, 좋아요. 5점. 어! 빠졌어! 아유, 맞았다, 씨. 5점. 아,
자, 여기 당구 보시는 분들 그 대국민 투표 한번 해야 돼요. 당구 보시는 한국어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말로 아니면 당구장에서 늘 쓰는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 대국민 투표 한번 해야 돼. 키스다. 어이 또 빠졌어. 아, 이거 잘하면 고향 가는 거 아니야? 예, 콩나물로 바꿨죠, 머리 스타일을. 자, 레스트의 달인이 왔죠. 여기서 쳐서 원 쿠션. 회전력 많이 살릴 거예요. 투 쿠션. 쓰리 쿠션. 생각보다 회전 많이 주고 있잖아, 지금. 회전 많이 주고 있죠. 그렇지, 회전 많이 줘서. 그렇지. 빠졌나? 힛. 회전 많이 주면은, 속도가 쳐지면은 마지막에 저렇게 핑 먹고 퉁 이런 전략이 생기죠. 그렇죠. 그 박경민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 뭐냐, 인제 당구를 배우시는 분들은 한국말이, 한국 우리나라 말이 좋을 거고, 기존에부터 쳐왔던 분들, 저를 비롯해서 기존부터 쳐왔던 분들은 뭐 우라학구 이런 게 입에 배어 있죠. 아, 배가 안 넘어, 안 넘어. 지금 메달이야, 쪽이야, 메달이야. 이분님 별풍선 10개 땡큐. 예, 이분님 969번째 팬클럽 10개 감사합니다. 자, 여기 30 떨어지면 되고, 날아가는 라인을 보자면 90에서 60 라인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데, 밀 짧을 수가 있잖아요. 스트레이트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이트성으로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밀, 공을 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스트레이트성으로 가야, 내 공이 좀 뾰족하게 가야, 2쿠션, 3쿠션에서도 맞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잘 쳤네. 자, 이 공은 세워치기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요렇게. 아,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후진이 됐어요. 옆으로 일자로 됐어요. 일자로 됐으면 회전력을 조절해야 되는데, 임팩트 회전이라도 들어가면은 내 공이 회전력을 좀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생각보다 두께를 깊숙이 안으로 넣은 다음에 노인글지성으로 힘배합을 해서 그냥 세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회전력을 지금 같은 속도로 치고, 속도는 회전력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아, 제가 저번에 짧은 한국어도 짧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거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려요? 굉장히 짧아. 뒤돌려치기는, 야, 자, 이제 뒤돌려치기 나왔다. 뒤돌려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뒤돌려치기를 줄임말. 뒤치기. 앞돌려치기는 줄임말이 앞치기. 이게 지금 앞치기 치려고 하는 거잖아, 앞치기. 그죠? 자, 이렇게.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뭐, 한국말, 뭐 줄임말 맞잖아, 진짜로. 뒤치기. 앞치기, 뒤치기. 또 옆돌리, 옆돌리치기는 옆치기. 맞는 말이에요. 그거를 뭐 그렇게 저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맞는 말이에요. 사실 줄임말이. 앞으로 치기, 뒤로 뒤돌려치기, 옆으로 옆돌리치기, 옆돌려치기. 우리 태권도에서도 앞차기, 뒤차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근데 앞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원래 그렇게 부르잖아요. 옆돌려차기, 옆차기, 앞차기, 뒤차기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아니니까. 이거는 좀 밀어치기. 그냥 만약에 옷이라도 밀어친다 했을 때 그냥 밀어치기.
그렇지. 자, 이거는 끌어치기. 끌어 옆치기죠. 끌어 옆치기. 끌어서 옆치기. 근데 사실 진짜 저는 이 용어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어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치기, 저렇게 치기, 뭐 이렇게 그래요. 안으로 치기, 바깥으로 치기. 비슷해요, 저희 나라랑. 그냥 따로 용어가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거를 음란마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희 나라. 죄송합니다. 그 지적을 해주세요. 아, 제가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저, 그 봐봐. 두께씨, 쪼갱, 그리고 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구랑 얘기할 때, 저희는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 입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그렇게 안,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도 자꾸 저희 나라가 몸에 밴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제가 그 자꾸 저희 나라라는 게 입에 배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없는 단어라고. 제가 또 나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그 겸허히 받아들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다른 걸로 딴지를 걸면 제가 대빠꾸가 날아갈 수 있는데, 나라에 대한 거는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라를 짧게 친다는 얘기죠. 짧게 친다는 얘기야. 이거는 3쿠션이 아니고 1쿠션, 2쿠션, 3쿠션 쳐서 짧게. 어우, 뭐야. 야, 이게 세게 쳐갖고 친다고? 야. 잘 쳤네, 이거. 야, 진짜. 야, 뭐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휴가라는 거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거 뭐 처음부터 계획하고 저렇게 치는 거 아니야? 제킹킹님 원쿠션? 별풍선 10개 땡 큐쌉사비우스. 야씨, 안되겠다. 그냥 갔어. 몇 점 쳤어? 와, 몇 점 쳤어? 그냥 가짜 하죠. 야, 아, 제껴진다. 없어. 야! 아, 지금 고향 갔어요, 지금. 고향 갔어. 아, 고향 갔어. 5점 쳤어. 지금 70알 넘게 있는데 5점 쳤어. 35알 들어오잖아, 지금. 야, 하이런 나가겠다, 이거. 6점. 야, 극적으로 또 이게 가네. 막세큐에 가네, 막세큐에. 죽방은 여러분, 죽방은 막세큐에 잘 쳐야 됩니다. 다각에서. 막 8명, 9명, 10명 이렇게 치는 데서는 막세큐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진짜로. 아. 자, 오늘의 명언 한번 하겠습니다. 당구는 뭐다? 여러분, 당구는 뭐다? 당구는 지금까지 나왔던 게 초이스다, 결을 찾아가는 거다, 속도 싸움이다, 집중력이다, 스트로크이다. 당구는 뭐다? 맞추신 분들께는 다음에 오셨을 때 아, 그렇지. 당구는 막세큐다. 야, 좋습니다. 야, 당구는 막세큐다. 야, 누가 먼저 하셨어?
아, 그의 혈압님 다음에 오시면은 축구 세트 하나 드릴게요. 예. 아. 그렇죠. 여러분, 당구는 막세큐입니다. 오늘의 당구 명언. 당구는 막세큐다. 막세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죽방 한참 쳤을 때 큰 거 쳤다고 했잖아요. 10명이 친다고 그랬잖아요. 최소. 그러면은 막세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20점을 치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20점. 20발을 받아와. 한 알당 참가비 하나야. 그거를 9명한테, 10명한테 받아요. 그게 얼마야. 그 막세큐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때 아마 집중력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것 같아. 막세큐에 집중력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것 같아. 장난 아니죠. 야, 지금까지 초이스다, 결을 찾아서, 속도 싸움에 집중력이다, 스트로크이다, 막세큐다. 점점 당구 나중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당구는 뭐다가 뭐가 나올지 몰라. 당구는 뭐다 할 때 사람들이 다 장난 아니야. 채팅 안 하던 분들도 장난 아니야. 봤냐 안 봤냐? 어? 딱 치고 빨간 공 저기 묶어놓는 거 봤냐 안 봤냐? 아무도 못 치잖아 지금. 내 뒷사람 딱 붙여놓고 칠 거 다 치고? 다 치고 딱 붙여놨잖아. 그래 저기 뭐야 치잖아! 치잖아! 아 쳐도 돼. 많아다 칩. 칩 많아. 아... 많이 쳐도 돼. 나 이제 말구십니다. 노마 의원님 말고. 아이고 씨 지렸지? 막세큐에 12점. 야 막세큐 아니, 13점. 막세큐에 10.6점. 그러니까 당구는 뭐다? 막세큐다? 막세큐다. 집중력이다. 어, 봐봐, 막세큐에 지금 고향 가고 역전을 시켰잖아. 막세큐 합쳐서 20점 뭐 안 나오란 법 없잖아요. 막세큐 합쳐서 20점. 한 큐에도 20점을 치는데 막세큐에 20점 안 나오란 법 없잖아. 당구는 봤냐 안 봤냐. 당구는 스트레스. 아, 나 진짜. 안 빠지나요? 야. 좋습니다. 지금 이게 막세큐 막말구예요. 막말구. 막말구라는 거는 맨 뒤에서 치시는 분을 막말구라고 그래요. 말구인데 마지막 줄을 치고 있는 분을 막말구라고 그럽니다. 지금. 자, 3점. 길에까지 쳐야 되게 원쿠션 살짝 밀린 느낌으로 여기 갔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밀리면 안 돼요. 아이고 뭐야. 어, 마지막 큐에 한번. 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야, 누가 1등일지 저희가 상금이 오늘 좀 많이 나가긴 나갈 것 같은데 얼마나 이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다들 자기가 한 먹들 찾아가고 있죠. 이거 내 거야. 원래 저래요. 룰이 끝났는데 먹이 안 풀렸어. 그러면 자기가 한 거를 가져갑니다. 야,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노마워님 별풍선 10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 어, 노마워님 뭐야 별풍선 1000개 샤샤샷. 오늘 1등 하셨나보다 노마워님. 예? 노마워님 1등 하셨나봐. 예? 야, 끝나자마자 1000개를 싸주신다. 감사합니다 노마워님. 제가 상금으로 또 드릴게요. 상금. 아, 상금 드려야지. 아, 1000개 지리구요. 오지구요. 아, 방식이요. 방식은 야, 4시간 동안 망했다. 최고 많이 치시면 이기신 만큼 다 드려요. 야, 우리 죽게 시. 야, 일단 상금 나가는 거를 어, 이 정도 뭐 양호하지. 어. 야,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네. 어, 두께씨가 마지막에 좀 치는 바람에 좀 버리를 좀 했네. 자, 1등 노마우원님 199알. 야, 방금 전에 노마우원님 1000개 보내주셨는데 상금 20만원 나가네. 야, 샤샤샤 축하드립니다. 2등
제네시스가 내려먹었네. 1등이었는데 제네시스님이 161알. 3등이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 124알로 올라왔어. 두 개씩. 4등 95알 파도님. 5등 80알 더 올릴까. 6등 한의대 1번 75알. 한의대 1번이 점점 1교시 때 165알이었는데 그 다음에 2교시 143알, 3교시 107알, 마지막 4교시 75알. 지구력이 약하네. 지구력이 점점 떨어지네. 그리고 7등이 독사형 44알. 그 제임스님이 23알. 이게 꼴등이네. 한의대 1번이 75알, 그 다음에가 이독사 44알, 제임스님 23알. 그러면 상금 지급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상갑이 심사인당 한 장이에요. 자, 노바원님. 야, 자, 뭐 당구 뭐 있어? 쉽지 뭐 이거. 어? 아직도 연습부 치는 사람 있어? 아직도 보양을 먹고 갖고 연습부 치는 사람 있냐고. 어? 뭐 당구 쉽지 뭐 이거. 야, 두께 형이 좀 펴가지고 상금이 좀 이게 그거 됐어. 세이브가, 아, 세이브는 되진 않았는데 얼마 안 나갔네. 마지막에 좀 쳐서. 참, 뭐 이거 쉽지 뭐 이거. 막 3큐에 13점. 응? 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연습고 안 하지? 연습고는 없지요. 조키씨 연습고 없지요. 멋있었어. 연습고 야. 없지요. 아, 퇴학 여섯 번째인데 아깝네. 야, 투학 지금 퇴학 당하면 내가 내가 이제 퇴학 당하면. 자, 이러면 쪼갱하고 당구 안 치지. 명경기 별풍선 청개빵. 아, 그래? 아, 오케이 바리.